아홉 가구가 살고 있는 큰형님 격의 이웃섬 대조도와 달리 소조도의 주민은 김경한 씨뿐입니다. 나 혼자 산다는 그 섬에 도착하나 싶던 찰나 갑자기 배가 멈추는데요. 급히 시장에 좀 들러야겠답니다. 어이, 안 하고 있다. 아침에 쳐놓았다는 통발이 경한 씨의 장바구니랍니다. 여름 보양식으로 꼽히는 장어. 주식이 될 수 있고 뭐 몸보신이 될 수 있고 여기 비밀 창고야. 네. 이게 우럭이. 경한 씨의 시장은 다름 아닌 바다. 쉬어라. 꼬들꼬들 씹히는 맛이 일품인 소라에 덤으로 다시마까지 일용할 양식을 끝도 없이 내어줍니다. 소조도에 산 지 8년째 바다는 단 한 번도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이 없죠. 인심 후한 바다와 이웃하고 있어 윗단 섬에 살고 있어도 끼니 걱정 해본 적 없답니다. 올려놓고 배 묶고 그리고 다시마는 해풍에 말려 두고두고 먹을 참인데요. 그 작은 기척마저 용케 알아듣고 멀리서 버선발로 뛰어오는 녀석. 경한 씨의 또 다른 바다입니다. 일로 와. 나 홀로 섬살이에 적적함 달래주는 고마운 가족이죠. 소조도에는 경한 씨의 집 딱 한 채뿐입니다. 섬 전체가 곧 경한 씨의 집인데요. 그래서 소조도지사라는 별칭마저 얻었다죠. 마흔되던 해 고단했던 서울살이를 접고 삶의 휴식처를 찾아 헤맨 끝에 8년 전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소조도지사에 딸린 식구도 제법 늘었습니다. 그 식구들 돌보려면 때 맞춰 일도 해야 한답니다. 그 때라는 게 무언가 하면 바다에 가로막힌 형님 섬과 아우 섬을 이어주는 바다의 물때. 갯벌이 열리고 물때가 찾아오면 외딴 섬 사나이에게도 고독의 시간은 잠시 안녕입니다. 역시나 이때만을 기다려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형님! 아, 형님 어서 오십시오. 뭐 아침 식사 내고 왔어요? 네. 어디서 오신 거예요? 아, 예. 저 건너 대도도 왔어요. 늘 와요. 여기 동생 만나러 늘 오고 같이 바작도 잡고 낚기도 잡고. 돈이 연불한다고 뭔가 긁어야지. 어제 보고 오늘 봐도 반갑고. 그래서 내가 그 대화 상대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야.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썰물 때 단 6시간. 부지런히 움직이면 섬에서의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다는데요. 근데 돈벌이는 안 돼도 그냥 그래도 필요할 만큼 또 물건 사서 쓸 수 있는 만큼은 벌어. 우리 한 20kg만 키우면 만족해. 잡혀요? 주변하고 달라요. 이게 벌은 색이잖아요. 이거 이제 낙지 부르. 아, 불로 피어나온 거야? 네, 그것이 있는데 이제 구멍을 찾아야 돼요. 자타공인 낙지잡이의 달인 형님. 옳다. 아주 큼직한 녀석인데요. 섬 마을 출신의 자존심 세웠습니다. 이것도 1세대. 낙지가?
다시 만들으라고. 여기다가 이건 일찍, 일찍 태어난 거. 아, 일찍 태어난 거예요? 일찍 태어난 거. 물때와 녹익은 솜씨의 만남, 그 수확이 풍성합니다. 뻘에다가 목욕이나 하고 갑시다. 이게 화장품 올리고 쓰는 거요. 이름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 둘이 시커네요. 아이고 다. 가루기도 잘 바르네 그럼 자식 누군지. 아주 듬뿍 바르게. 시험이 시험이 중요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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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아유. 안 나네. 머리 좀 나야지. 안 나도 돼요 이제 뭐. 아니야 머리 많이 났어. 더 날까? 요 마음은 나야. 물때 따라 풍성한 시장도 되었다가 두 남자의 즐거운 놀이터가 되기도 하는 바다. 무엇을 해도 괜찮고 무엇 하나 부끄러울 것도 없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이런 걸까요? 아, 내려갔어. 아, 윗동네 아랫동네로 내려갔어. 아, 이 사람아. 아랫동네 누가 있어? 이 사람아. 얼굴이 확 핀 것 같지 않아? 그래도 핀을 좀. 왜 반질반질해? 여기는. 그런데 샴푸 린스 가져온 거 마냥 시험이 차분해졌어요. 마음의 주름 또한 확 펴질 것 같은데요. 반들반들 얼굴에 윤기 냈으니 출출한 속도 채워야겠죠. 바다 앞이 바로 부엌이 됩니다. 갯벌을 오가며 손수 채취한 바지락도 등장. 형님, 바지락 하나씩 삼겹살에 넣어서 싸잡다. 아니, 바지락? 기가 막히게 맞아. 아니, 아니 이것도 맛있는데 그 바지락을 한번 넣어봐라. 잘 구워진 바지락은 짭조름하니 씹는 맛도 일품이랍니다. 서운마을의 별미, 그 맛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겁니다. 그것도 간이 맞죠? 아니, 이 교환 또 뭐야, 이게? 요새? 진수성찬을 내어준 것도 모자라 밥친구까지 보내준 바다. 마음도 넉넉해지는데요. 많이도 필요 없어. 있는 자체, 잡는 자체로 그걸로 다 만족하고 사니까. 바다에서 뭐 그물을 찌든 뭘 통발을 하든 주는 만큼. 내가 오늘 여기 왔으니까 내일은 동상이 저쪽으로 나와. 아이 그럼 그럼 가야죠. 내일을 기약하며 헤어집니다. 우정의 오작교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다시 경한시만의 섬이 된 소조도. 8년째 살다 보니 소조도에 관해서만큼은 해박해졌다는데요. 아무가 누워나요? 바닷가니까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람에. 한여름 보라색 꽃을 피우는 순비기 나무. 그래가지고 몸을 담그고 있으면은 피부도 좋아지고. 이 뼈 마디마디의 통증 그런 거 싹 제거되고 좋은 거. 허브처럼 향이 청량해서 입욕제로도 쓴다는데요. 비벼 그렇게 비벼서 향을 만드는 거야 그냥. 그래서 꽂고 이렇게 다니는 거야. 왜요? 왜요? 숨쉬기 좋으라고. 아니 그거를 뜯어먹는다. 아니야 뭔가 편해져 이러고 나면. 아 그런 거 모르나 보네. 네. 아, 이거 저거 너무 적을 것 같아. 내가 돌려. 아 한 바퀴 돌 한 바퀴 돌려야 돼 도세 바퀴. 해봐. 알았어.
어때? 한 일보다 큰 회원 탁 튀어나가잖아. 얼마나 시원한데 그. 놀지 않아. 도시에 살 땐 앞만 보고 달릴 줄만 알았다죠. 하지만 바다에 와서 멈추는 법을 알게 됐다는데요. 재산, 자산 이런 건 없어도 마음은 편하다. 그거지. 그래서 그냥 편하게 살고는 있어. 아, 근심 걱정 없이. 나이 60. 이제야 진정한 삶의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잠시 없는 해 뜨는 거야. 서움살이 8년 차면 회뜨는 건 기본. 각종 해산물로 못하는 요리 또한 없다는데요. 이것도 뭐 하시대요? 칼국수 끓이는데 육수 좀 빼가지고 맛있게 먹어야지. 다시마는 한나절만 말려도 천연 조미료로 요긴하게 쓸 수 있답니다. 손 칼국수를 해먹을 참이랍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저희 같은 사람들이 오면은 그래도 반가우세요? 아유, 반갑지. 고맙지? 반가운 게 아니라. 와서 얘기도 하고 음식도 해먹고 이러면 반갑지. 그 반가운 마음에 오랜만에 솜씨발휘 해보는 경한 씨. 제작진 목까지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갯벌에서 비지땀 흘리며 캔 바지락에 낙지까지 아낌이 없는데요. 불이 괜찮아. 아이, 면이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 1인 1낙지. 귀한 낙지가 통째로 들어간 그 이름도 긴 경한씨표 바지락 낙지 손칼국수. 이 살쪘을 때 먹어야지 바지락도 맛있지? 값을 매길 수 없는 외딴 서움에서의 최고의 만찬. 뉘엿뉘엿 기우는 해가 소조도의 여름밤을 몰고 옵니다. 한여름에 더 할 맛 난다는 경한 씨만의 호사가 있답니다. 순비기 나무를 끓인 물로 묵은 피로를 씻어내는 건데요. 물 색깔 왜 내? 자연 냄새. 이거 뜨뜻한 물에 들어가면 여름에 그래 몸이 가벼워져. 어떻게 보면 인생이 물대하고 사는 인생이야. 물대하고 큰 욕심이 안 생겨. 주는 대로 만큼 욕심내지 마. 내일의 물대를 기다리는 밤. 행복이 뭐 별건가 싶은 나홀로 섬살입니다.